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엄마를 돕기 위해 나와 있던 20대 여대생이 끌려가기까지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기지를 발휘해 강도를 잡았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 새벽 두 남성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편의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더니 일하고 있던 여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저항 한 번 못한 채 계산대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일당 중 한 사람은 여성을 붙잡고 나머지 한 명은 계산대에서 돈을 챙깁니다. 이들은 다른 손님이 들어온 뒤에야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자칫 놓칠 수도 있었던 일당을 검거한 데에는 한달음 시스템에 연결된 바로 이 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달음 시스템은 경찰서와 업소를 잇는 직통전화로 7초간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발신번호와 업소 위치 등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편의점 주인인 엄마를 돕기 위해 일하던 20대 여대생이 끌려 나오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평생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이용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전화기를 내려놔라. 이 사실을 몰랐던 피의자들은 편의점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약 2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순찰을 하면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것을 신속히 내려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군대 선후임 사이인 25살 김모 씨 등 2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